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배성재의 10. 제가 없는 동안 배텐이 그렇게 재밌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승환님이 결국 돌아오셨네요. 점점점점점점점. 김태환님 결국 왔네. 점점점점점점. 점이 왔네요. 예. 성재형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이제 자카르타 가서 귀화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러시아에서 제발 귀화해라. 예. 빅토르 베베라, 코큰노무스키 되라, 뭐 베가노무스키 되라, 국제결혼하고 귀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예, 차단을 복귀 기념으로 해드리고요. 아무튼 다들 좋아서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겠고 저는 우리나라를 참 좋아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지난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건 알고 있나요, 베디? 아, 맞다. 그걸 까먹고 있었네. 자, 아무튼 제가 돌아왔기 때문에 청취율 대폭 상승을 또 라디오 센터에서 꿈꾸고 있겠군요. 제가 없는 동안 주님 주님 하면서 난리 났었다군요. 제가 없는 동안 등장한 아이디 뚠뚠 성재조와 마른 성재시로는 차단을 해주시고요. 제가 없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배디 부재기간 근황 보고 배디에게 보고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 춘디로 열일한 분 남이춘 윤태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우와, 반가워요, 베디.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네. 이렇게 예쁜 선물도 가져다 주시고. 네. 아유, 예뻐라. 메시의 어쩌면 마지막 월드컵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유니폼. 정말 예쁜 예. 것 같고 집에 있는 티셔츠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긴 한데. 그래요? 네네.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번 월드컵에서 메시가 광탈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광탈 유니폼을 드렸고. 딱이네요. 저도 정말 구하기 힘든 유니폼인데 들고 왔고 제 겁니다. 아, 네. 어쨌든 독일도 광탈, 아르헨티나 광탈. 둘 다 광탈. 광탈 유니폼이고. 외람되지만 네. 남자 L 사이즈거든요. 아니, 아니. 어깨가 왜 이렇게 딱 맞죠? 아니, 아니, 아니. 여자 L 사이즈. 여자 L 사이즈예요. L 사이즈가 한국으로 치면 X라지예요. 딱 맞아요. 아, 요즘에 이렇게 남성분들이 좀 예. 많이 마른 체형이 많으셔가지고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아니요. 네. 어쨌든 정말 감사합니다, 미디. 네. 저 없이 굉장히 즐거웠다면서요? 네? 저요? 제가요? 네. 네. 아니요. 그래요? 전혀 안 즐거운. 역시 제가 있어야 되죠? 그럼요. 네. 배디 없으면 재미가 없죠.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그쪽에서 네. 매일매일 중계를 했었기 때문에 배텐을 모니터할 시간이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 짤방 하나를 받았습니다. 뭐요? 남이춘과 김소혜 씨가 정말 숨 막히는 투샷으로 앉아 있는 걸 보고 숨이 턱 막혀가지고 어우 정말 저한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 그랬던 거지. 네, 괜찮았어요. 생각보다는 전 되게 즐거웠는데. 제가 얼굴에 미스트를 뿌렸습니다. 그걸 보고. 굉장히 건조하게 쩍쩍 갈라진 느낌 들어서 북북북 뿌렸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소혜 씨한테 죄송하네요. 근데 네. 너무나 그 모습이 네. 아름답고 네. 네. 숨은 거기는 그래비티 없어요. 아무것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아닌데 진짜 괜찮은데 나중에 소혜 씨한테도 한번 물어볼래요? 한번 얼마나 그거 한 이후로 둘이 문자 했다 안 했다? 했죠. 몇 번 네. 했어요? 끝나고 한번 끝나고 바로? 네. 바로 끝? 네. 그 이후로 지금 공기가 없는 거죠? 아니에요. 아, 정말 이 진공 상태. 아닙니다. 네. 치즈버거 세트님이 저 코가 막힐 정도였단 말이야 라고 하신 분인데 차단해 주시고요. 네. 예. 주시은 아나운서랑은 굉장히 친했다. 들었습니다. 네네. 아, 근데 주시은 아나운서가 성격이 진짜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네. 제 후배로 있으려면 성격이 안 좋긴 어려워요. 근데 뭔가 방송할 때 공통점이 하나 딱 있어서 뭐요? 그걸로 확 통해가지고 배디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주기 착착 맞았다. 그래서 급속도로 친해졌었다. 이렇게 다 배디 덕분이다. 요즘은 이렇게. 그냥 워낙 땡튜브에 편집해서 네. 올려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거 쭉 한나절만 보면 네. 얼마나 뒷담화를 했나 알 수 있습니다. 네. 여태 숨죽이고 있던 배알단 여성 팬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570님 오빠 왜 이제 왔어요? 보고 싶어서 현기증 났단 말이야. 아 뭐지 반가운 무엇? 너무 비우면 똑당해. 힝 이렇게
저 그냥 그 텍스트에 담백한 느낌만 갖고 싶은데 왜 이상한 연기를 아니에요.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자제해 주시고요. 네, 남자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다 차단했어요. 네. 혹시 모르니까. 네. 반갑더라고요. 아까 복도에 이렇게 탁 시크하게 가방을 끌고 들어가는데 너무 반가워서 뛰어갔잖아요. 네. 뛰어갔잖아요. 네. 이번이 머리가 제일 길어진 것 같아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약간 배용준 스타일로 이렇게. 제가 또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네.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즉답을 하고 윤태진 씨에게는 문자 즉답을 하지 않았다. 그죠. 제가 이거를 소혜 씨랑 방송할 때 네. 딱 알게 됐거든요. 네, 소혜 씨랑은 문자도 되게 자주 하고 그런다고 소혜 씨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로? 그래서 답도 바로 왔냐? 바로 오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바로 안 왔는데. 그때 한 번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때. 아니에요. 딱 한 번입니다. 아니에요. 한 번 그랬는데 그 이유는 왜냐면 네. 한국 경기를 하기 전에 윤태진 씨가 파이팅 문자를 보냈는데 네. 한국 경기가 끝나고 나면 정말 한국에서 문자가 한 200통이 넘게 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워낙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소혜 씨한테는 이제 근데 소혜 씨는 어떻게 문자를 하냐면 문자를 한 30개를 해요. 경기하는 내내 리액션을 거기다가 합니다. 예, 저한테 계속 와 대박 네. 뭐 아까워요 막 이런 거를 계속 보내요. 그래서 타임라인이 있어요 소혜 씨 거. 그래서 저도 그랬어야 됐네요. 예, 경기가 끝나고 나면 소혜 씨께 메뉴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답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해야지 하고 내가 까먹은 거지 제가. 네. 저랑 그 예. 작가 언니랑 문자는 우리 그 우리는 바로 안 왔는데 그치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랬었다고요. 네 살짝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구나, 저는 남들의 네. 문자를 읽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주시은 아나운서는 뭐 먹는지 막 분수 사진 엄청 많이 받았다. 그래서 아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했었다. 아, 분수 사진은 그 뭐 땡스타 스토리라 그래서 그쵸, 네. 올려놓는 건데 그랬었다라는 예. 거죠. 네 그런 겁니다. 자 해명을 하다가 좀 이상해졌네요. 네. 아 배가 너무 추하다라고 변명 드르렁 드르렁. 네. 아 근데 진짜 변명 타임인가요? 넘어가죠. 배디의 러시아 일상 중에서 궁금했던 게 있는 분들은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궁금한 거 없으시겠죠? 네. 누구냐 이런 것들. 뭐가 누구냐요? 이라고 하는데 뭐가 누구냐요? 네. 방송 나가는 시간에. 윤태진 씨랑 옷을 갈아입었어요. 윤태진 씨는 정말 예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깨는 정말 잘 맞네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뭐요? 배디랑 제 어깨랑 좀 다르잖아요. 여기가? 제 어깨는요. 남자 어깨 중에서 꽤 큰 어깨예요. 그렇구나. 맞다. 네, 지금 같은 사이즈 가지고 저보다 작아 보인다고 지금 만족하면 됩니까? 기뻐하고 있었는데. 네. 맞다. 네. 정말 색이 잘 맞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예뻐요. 근데 제가 초록색 독일 원정 유품을 입으니까 녹차 삼겹살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녹차 삼겹살. 그 전원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돈이었거든요. 네. 노구촌도 그랬는데 싹 차단. 네. 녹 쳐서 나오는 거 다 차단해주세요. 아 웃겨. 진짜 귀여워졌어요. 배디가 정말로 뭔가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네요. 배성재 살살 녹는다. 제가 업진 쌀입니까? 네. 아 트와이스 녹녹 틀어주세요라고 하신 분 있는데 녹녹? 네, 차단해 주시고요. 호프집에서 K본부 방송 틀어져 있어서 리모컨 가져와서 SBS 방송 틀었습니다. 저도요. 네? 저도요. 호프집을 많이 가셨나 보네요. 아니 치킨 먹다가 이렇게 위에 뭔가 다른 있으면 제가 SBS를 틀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탁 틀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했죠? 잘했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윤태진 씨면? 3, 4위전 중계 보려고 했는데 SBS에서 중계를 안 해줘서 그냥 안 봤어요. 죄송합니다. 아예 그냥 근데 아예 안 보셨대요. 아 그냥 안 봤다고요? 안 봤다고요. 그럴 것까지 있나요? 월드컵 결승 날에 앤트맨 2 봤어요. 결승전을 안 봤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랬나 봐요. 결승전은 보셔야죠. 이번 결승전 진짜 재밌었습니다. 진짜 재밌었는데 전 3, 4위전 때 앤트맨을 봤습니다. 아 제가 SBS가 중계를 안 해서? 네 안 봤어요. 야 이거 핑계가 되는데 할 말이 없네요. 반박할 수도 없고. 네. 독일전인가 고요한 선수 관중석을 고요하게 만들었어요 라는 오빠 멘트 듣는 순간 너무 추웠어요. 해놓고 죄송했습니다. 네. 스웨덴전에서 배디가 중계하실 때 아주 2단 옆차기를 시도하는군요. 스웨덴이 가구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아주 푹 쉬다 일어나는군요. 너무 웃겼습니다. 죄송하네요. 저도 들었어요. 죄송하네요. 네. 없는 동안 그 순한 서구가 동훈이에게 화를 냈어요. 또동훈님 저도 저 봤어요. 저. 항상 차트. 이상한 차트 올려주신다고. 예. 이서구 씨가 화낼 정도. 왜냐면 이서구 씨 코너는 가장 피드백이 없는 코너거든요. 네? 피드백에 화를 낼 정도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차트가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네. 03712님
배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 누구게요? 안 궁금하고요. 누구지? 네. 자, 누구야? 오늘 주제 문자였던 근황 보내신 분들 모두에게 먹거리 선물 랜덤으로 나눠서 보내드립니다. 우와. 소개된 분들, 예, 네. 보내주신 분들 다가 아니라 소개된 분들 꽤나 뻔했네. 나도 하나 보내놓을걸. 좋은 거 받으셨잖아요. 네, 어깨가 아주 딱 맞네요. 아, 진짜 좋아요. 광탈 기념 유니폼. 살짝 큰. 아, 근데 진짜 배디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무게가 다르죠. 아니, 너무 예. 재밌어요. 좋아요. 이거는 진심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진짜로. 그리고 뭐야 이게. 제가 없는 사이에 주시은 아나운서랑 제작진이랑 약속한 게 있대요. 주시은 꿈꾸세요라고 해주라고. 아~ 저랑 약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아, 주텐하는 동안 배성재 꿈꾸세요를 했으니까. 네. 아, 그럼 해드릴 수 있죠.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주시은 꿈꾸세요.